이번에는 희네님, 드디어 희네님 차례네요. 아, 드디어. 모편님, 희네님, 희네님은 왜 뭐야 이거? 왜 오해. 유저들과 소통을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희네님 너무 궁금해요. 아, 신비의 정체를 밝혀줘. 안녕하세요. 신비한 희네님입니다. 컨셉 보소. 에셀님이 가라앉힌 이 분위기를 끼우고자 좀 재밌게 하는 거죠. 기특하네요. 네. 제가 이것만큼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사실 제가 유저분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은 유저분들께서 저의 엄청난 매력에 헤어나오시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서. 이거 뭐 어썸링이랑 같은 컨셉인 거예요, 지금? 다릅니다. 뭐가든 아, 귀요미 나라는 아니고. 아무튼 다름. 전 사실이에요. 아, 네. 당근, 당근. 다 유저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에 박달님, 만약 좀비군의 서버가 크게 확장되고 안정적이게 된다면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게임을 나가게 되었을 때 혹시 재참여, 그러니까 탈주나 뭐 이랬을 때 난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큼은 좀 비밀로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뭘 없이 왜또 비밀이야?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비주의. 요즘에 모바일 게임들에게도 이제 네. 재접속 기능을 지원하는 게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해당 기능은 저번에 저와 에셀님, 아브니스님, 버그들컹님과 함께 의논했던 기능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서버가 좀 불안전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참여 기능이 있다면 훨씬 유저분들께서 만족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개발 예정인 기능입니다. 네. 물론 개발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해당 기능은 까다로운 저그님께서 개발해 주실 예정이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일명 까정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까정님. 까다로운 저그님 화이팅! 까다로운 저그님이 개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뭐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준비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무튼 난입 기능 저희가 이제 진짜 한번 이제 해볼 만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몰르당님, 희네님 학교생활 1교시 업데이트 할때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몰릴 것 같은데 돌아온 엘프고대처럼 서버를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학교생활 본편 업데이트 당일날 엘프고대처럼 많은 유저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때 엘프고대 서버 수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한 50, 60대? 엘프고 채널 120개 있었죠. 그렇게나 많았었나요? 110, 120까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저희 좀비고 역대 최고 접속자 기록을 아마 그때 달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만이었나 12만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10대인 학교생활 서버를 일단 최소 한 60대 정도 이상으로 증설할 예정이고 업데이트 이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버가 부족하다면 실시간으로 서버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